샌프란시스코에 가거든이라는 노래가 있어.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거기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하는 가사가 있죠. 그렇죠. 와, 딱 샌프란시스코 온 기분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험 얘기입니다. 시험은 누가 주는 거냐 하는 것은 이미 오늘 지난 시간에 자세히, 꽤 자세히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다. 그래서 그러면 참 재밌는 그 현상은 오늘 지난 시간에 시험의 주체는 누구다? 그렇죠, 사단이다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실히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 여러분 유명한 믿음장이란 장이 있죠. 그게 히브리서 몇 장인지 아세요? 네, 11장입니다. 11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7절. 여기 이제 시험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라고 안 그래요.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냥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그 주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알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왜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안 써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 원문에도 그냥 시험을 헬라 원문에도 그냥 시험을 받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자,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라는 말은 무엇을 믿었다고? 그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냐?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게 뭐 순종으로 드렸다도 아니고 충성으로 드렸다도 아니고 믿음으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드린다. 자, 그 답이 이제 나옵니다. 믿음으로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그는 약속을 받은 자다. 약속을 받은 자. 무슨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다. 무슨 약속?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부부는 불임이었어. 그 사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불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자,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어요. 아, 믿었어. 아, 믿었지. 아, 처음에. 그렇죠. 안 믿었어요. 백세가. 예.
하나님이 약속할 때 내가 너에게 내가 다시 와서 내년에 다시 오겠다. 내년에는 아브라함이 100세야. 100살 때 다시 와서 내가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때는 믿었어요. 그 약속은 몇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네. 좀 젊었을 때, 네. 아브라함이 한 85 이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들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두 번 약속합니다. 주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주려나 아들을 주려나 그다 아들이 안 생겨.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당신은 아들을 임신이 안 되니까 임신할 수 있는 전문 여자하고 그래 가지고 하면 아들을 주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임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뭘로 오해해 버린 거예요? 아들을 만들어라. 나는 명령어로 오해해 버렸어요. 그래서 덜컥 만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라도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알아서 만들어라는 명령인 것 같은데요. 하고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이제 사람의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은 게 아니야. 그 첫째 아들을 이스마엘은 꼼수로 낳은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안 믿었어. 그러니까 꼼수를 부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 이집트 여자, 이방인 여자야. 이집트 여자 하가를 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라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하니까 속상해 죽겠어.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이라고 오해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이야. 조건적. 아시겠다. 조건적 하나님. 그러면 명령을 지키자. 그 나중에 하나님 와서 그게 아니다 이거야. 나는 약속을 했는데 너는 왜 약속을 안 믿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스마엘 그 네가 명령으로 오해하고 난 아들은 그 무효다. 그거는 뭐예요? 네가 알아서 만든 너희들끼리 이렇게 꼼수를 부린 거지. 그거는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한 일은 없다. 내가 다시 약속한다. 내가 내년 이맘때 와서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스마엘은 큰 아들이고 이삭이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삭을 뭐라 그러냐면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로네. 그렇죠? 약속을 받은 자라. 자로되 그 외아들 이삭을 드렸느니라. 자, 여기 저 이거를 이해를 확실히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뭐예요?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삭을 내놓으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럼 이삭이 이삭을 뭘로 내놓으라고 그랬어? 번제. 번제라는 건요,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비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동물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드리면, 그게 그냥 시체를 토막을 내야 돼. 그래서 각을 뜨고, 막, 이래서 다 자르고, 막, 피가 막, 온 사방 팔방 피가 피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다 제단 위에 놓고 어떻게 알아? 태워!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버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 아들 이삭을 어떻게 토막내가지고 불태워서 재를 만드는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쳤다 이거야. 왜 바쳤다? 하나님은 약속했다. 어떻게 약속했다?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바쳤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뭐예요? 바쳤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바쳐가지고 이삭이 죄가 돼버리면 어떡해? 하나님이 한 약속이 약속 지켜 안 지켜? 안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는 거지. 약속을 해놓고 네 아들 이삭을 태워서 죄로 만들어라. 그게 뭐 약속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뭐 드렸다 이거야. 왜? 믿었기 때문에. 뭘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아들은 죄가 돼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을 바다 별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은 뭐예요? 죽어 안 죽을 거야. 왜? 만약 죽었다 해도 다시 살릴 거야. 그 약속을 믿었다 이 말이야. 이거를 믿음이라 그래.
자, 그 믿음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그날부로 하나님 떠났을 거예요, 아마. 아시겠죠? 응. 아, 이 하나님 나 안 한다. 왜? 그 당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그 지역에 살았는데 그 지역에 전부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요. 어떤 제사를 지내게? 아들을 내놓으라는 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몰록신 같은 신들은 뭐요? 가나안에게 그것도 아들을 어떻게 몰록신에게 바쳐. 그 몰록신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 노스를 쳐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손이, 몰록신의 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불을 막 떼요. 그러면 그 온 노스로 만든 우상, 그 안에는 비어있잖아. 그게 이제 불대요, 국물. 때문에 노시 어떻게 될까? 뜨겁게 되죠. 그럼 이제 이 손도 뜨거울 거 아니에요. 노시니까. 거기다가 세상에 살아있는 아들을, 아기들을 올려요. 그래서 그 말 잘 들으면 그 우상이 복 주는 거야. 농사 잘 돼가고. 이제 그런 신들이, 아들을 요구하는 신들이, 우상신들은 대개 다 그랬다. 그래서 그게 최고의 재물이야. 그래서 그 최고의 좋은 제사를 드릴수록 복을 많이 주는 거야. 근데 성경의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제사, 그러니까 우상신들의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신에게. 그래서 뭘 갖다 바쳤나에 따라서 신은 차별대우를 하는 그러나 성경의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을 재물로 바쳐서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아시겠죠? 이제, 아브라함이, 저기, 바벨론,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날 때, 그 지방에도 다 그런 조건적 신들을 믿고 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게 맞는가? 진짜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신은 아닐 텐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한 이유도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있었어. 자. 19장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이 바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테라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이라야 네 자손이야. 그 이삭이 번제로 죽어버리면 이삭의 자손 없잖아. 그럼 하나 아브라함 자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자 이삭 태어났지 이제 이삭으로부터 네 자손이 쫙 번식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이 만약 죽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뭐예요? 살릴 줄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삭은 절대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리고 또 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뭐요? 제물로 주시는 분이다. 만약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그래도 그거는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단에 올려도 하나님은 죽이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죽어도 다시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떡해? 하나님이나, 뭐나, 다 같아. 우상신들이 다 같아. 아들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온 보람도 없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고, 계속 우상신을 섬기면서 살았겠지.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아시겠죠? 이제, 요거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창세기 22장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바치지만 죽이려고 바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절대로 제물로 받으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나한테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결론을 내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굴까? 생각해 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라고 안 그랬다 이 말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럼 사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무엇 때문에? 사단은 네,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뭐요? 그는 이제 만약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얘 아들을 바쳐야 되나 약속한 것은 안 믿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하나님의 무서움을 거부해버리면 사단은 뭐라고 그러게? 당신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신의 부하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 한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면서 이제 갖다 바치면 그럴 분위기면 또 사단은 뭐라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대신해서 바친다. 그렇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외통수에 걸린 거야. 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야. 네? 해도 하나님 안 믿는 거고. 또
예, 내가 못 바칠 것 같아요? 바치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대속자를 안 믿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이 시험은 너무나 심각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살짝 그 정도 이해하시고 실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 그래서 모리아 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마 지난밤 아브라함이 잠들라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인지 사단인지는 뭐 확실히 사도 바울도 재차 재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뭐요? 아, 나무를 좀 불태워 죽여야 되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다. 여기 이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 가기 싫었다느니 뭐 이런 분위기는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 시킨 대로 한 담담하게 뭐 하지 뭐. 뭐 아브라함이 뭐 슬퍼하였다 뭐 이런 말도 없어. 거기도 그렇잖아도 뭐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대. 그러니까 가야지. 그 이 길이 사흘 길이에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그냥 쳐다봤다 그러지 않고 눈을 어떻게 들어서 쳐다봤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눈을 들어 그러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he lifted. lift는 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능동적으로 어떻게, 저긴가? 이렇게, 저기구나! 이런 식으로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빌빌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우리 아들은 이제 오늘 죽는다고 생각했더라면 눈을 들고 뭐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가자 이런 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 있었어. 왜? 우리 아들 죽을 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죽이시는 것을 실제로 원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왜? 근데 약속했잖아, 약속.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가더니, 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지라. 자, 여기 이제 재밌는, 여기 아브라함의 생각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 두 사람 데려왔다 그랬죠? 이랬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한대요. 하나님은 뭐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범죄는 뭐예요? 아들 죽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가서 예배할 거다. 번제하고 예배는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 보러 갑니다. 그럼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아, 예배 보러 가십니까? 두 정도, 아, 그러시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번제하러 간다고 말안한 거, 안 하고, 그 대신에 뭐예요? 예배를 보러 간다고 말한 것도 벌써 아브라함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들 안 죽는다. 그래서 예배지. 왜안 죽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이 번제지. 우리 아들을 태워 죄로 만드는 것은 번제. 그런 것을 요구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믿음. 이거 모르면요, 이 이야기는 비참해집니다. 아주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려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이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예배하고 나서, 어떻게, 나 혼자만 돌아와야 되잖아. 번제라면, 그럼, 내 아들하고 같이 우리가 돌아오리라. 박수! 그렇지! 예. 이것이 이제 믿음의 핵심이야. 안 죽어.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리고 뭐, 내가 아들 뺏어, 아들을 달라 그러면 줄만한 그런 충성심이 있느냐? 그거를 시험하실 분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다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뭘 눈치챘을까? 뭘 눈치챈 것 같아요? 아하,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게? 짜! 역시 우리 아브라함, 내가 날 믿는구나. 내가 한 무엇을 믿는구나? 약속을 믿는구나. 사단은 뭐요? 긴박했어. 우리 아들 안 죽는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어. 지금까지 올라갑니다. 이삭도 번제 드리러 가는 줄로 알았어. 근데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동물이 있어야 돼요. 양이. 양이나 염소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삭의 생각에는, 집을 출발해서 오는 길에, 그 염소나 양을, 번제 드릴 양을 구할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다 왔어. 다 와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동안에 양이나 염소를 구할 수가 뭐요? 없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올라가. 왜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 우리 아들은 안 죽을 거고, 안 죽을 거고, 그 다음, 우리 아들이 번제물이 절대 아닐 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아들 예수를 번제 제물로 뭐예요? 예비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를 믿고 올라가요? 제물은
번제할 제물은 우리 아들이 아니야. 우리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를 믿고. 왜? 그것은 무엇에 의거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왜?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만들 수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믿으면 재물은 누가 알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지. 와, 이거 대단한 믿음이요. 예. 이제 자, 아브라함이 예,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왜? 칼은 이게 막 각을 떠야 되니까 막 자르고, 동물을, 그렇죠? 동행하더니, 아, 이삭이, 아, 문제가 생겼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삭이 올라가다가, 이삭은 아빠 아브라함이 믿는 것처럼 뭐예요? 그런 확고한, 그게 조금 부족했던 뭐예요? 아, 그러면 이삭이 겁이 들컥 난 거야. 왜? 이 가나안 지역에 이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제물이 아닌가? 이게 겁이 들컥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이렇게 불러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죠. 자, 영어 성경을 살짝 한번 보죠. 보세요. 따옴표 있고 어떻게? My father, 아버지. 그 비슷한 특징을 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된 거? 이 말이에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Here I am, my son. 내 아들아. 아빠 여기 있어. 왜 그래? 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삭이 말하기를, Look, fire and water. 뭐예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가지고 올라가고 지금 그 부싯돌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근데 Where is the lamb for burnt offering? 양은 어딨냐 이거야. 혹시 나? 아니죠. 양 없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당연히 무슨 대답을 할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said, My son, 내 아들아, God will provide himself the lamb for a burnt offering. 이 말을, 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뭐라 그랬게? 역시 내 아브라함이야. 나를 믿구만. 내 약속을 믿구만. 사단은 어떻게 되었어? 자, 이 자식이 믿네. 약속을 믿네. 김세스. 그러나 아직도 누가 이기냐면 끝에 가봐야 돼. 그렇죠? 끝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재물이 있어, 없어? 없어.
나중에 있지. 예.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하고 다 올라가서 탁 와서 둘러보니까 뭐요? 없어. 없어도 믿는 거야. 아시겠죠? 와, 자기가 이때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다고 믿었는데 없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을까 안 약해졌을까? 이런 판국이 되면 믿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우와, 이게 없네. 아브라함은 안 흔들렸어.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하셔. 그런데 지금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이제 그래서 안 드려도 뭐예요?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이라고 찍히는 거고 드려도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번제물이라는 것을 뭐예요? 안 믿는 거고 이래저래 양쪽으로 다 찍히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야 돼 지금 아브라함. 그래서 아들 이삭에게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아빠는 믿는다. 무엇을 믿어? 네가 절대로 번제물이 될 리가 없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 인간 제물을 신께 바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번제물로 주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번제물은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너도 그것을 믿고 올라가. 그래서 이제 제단 위에 이삭이, 이삭도 제단 위에 무엇으로 올라갈게? 믿음으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약속 안 지키실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과 약속 사이에 이 현실을 믿을 것이냐, 이 약속을 믿을 것이냐, 그거를 사단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을 겨바가 제단 나무 위에 올리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탁 손을 들었습니다. 칼을 쥐고. 칼을 든 것도 무엇으로 들을게? 믿음으로 들을 거예요. 안 죽는다. 내 아들이 절대로 제물이 될 수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제물로 받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나한테 약속하셨다. 믿음으로 가르쳐. 그 믿음을 보고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이 스탑! 그런 거야. 네가 이겼다. 끝까지 믿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탁 돌아보니까 숫 염소 한 마리가 탁 가시던 불에 뿔이 탁 걸려 있는 거예요. 가시던 불에 뿔이 걸려 있다는 말도 재밌는 말입니다. 그 가시던 불이란 덤불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그러니까 그 염소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에 걸린 분이에요? 가시덤불, 죄라는 가시덤불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주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천사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치려고 하는 걸 보니 내가 감동받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에, 믿음이 놀랐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뭐요?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한 행위에 감동받았다고 생각하네요. 저도 옛날에 성경 처음 공부할 때, 이 얘기 때문에, 하나님 관둘라고 그랬어요. 아니, 진짜 내가 천국 가려면, 그때 이제 제가 딸 둘이에다가 막내 아들이 하나 생겼을 때, 막 귀여워 죽겠는데, 마냥하는 상구야. 내가 너를 시험 좀 해봐야 되겠다. 네가 나를 정말로 진짜로 믿는지 시험 해봐야 되겠다. 네 아들 바쳐라. 그럼 내가 어쩔 거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했다면 천국 가면 무시무시할 겁니다. 왜 무시무시할 거요? 다 뭐예요? 나 우리 아들 죽이고 왔어. 아들 안 죽이면 천국 못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과연 사람들이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모르면, 뭐예요? 결국 뭐요? 충성. 충성이라기보다, 저는 그거는 충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모독을 당할 것 같아서 그냥 뭐요? 충성 대신에 아들 죽일 수 있는 깡다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깡다구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거야. 하나님 뭐든지 시켜보세요. 제가 안 하나. 제가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거는 깡다구요. 그거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깡다구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약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100%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수풀에 갈,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가지고 온 칼 사용하고 장작 사용해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위에서 한 거는 번제를 드린 거 아니죠? 뭐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시 우리가 믿은 대로 아들 예수를 대신 보내서 이렇게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뭐예요? 우리 아들 이삭의 후손을 어떻게 바다에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지, 예배. 그래서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될 거를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막, 와, 내가 과연 우리 아들, 내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이상구의 믿음이 아니고 이상구의 뭐예요? 죽일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죽일 수, 그래서, 이제, 있냐, 없냐? 나의 그, 깡다구. 그걸로.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그 이제 깡다구 신앙이 되면, 자, 이스라엘도 유대교도 깡다구 종교요, 아니요? 깡다구 종교.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요. 하나님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 신앙이야. 이슬람도 그거요, 아니요? 그럼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해결 없어요. 그래서 뭐요? 뭐. 뭐까지 해? 폭탄 테러. 폭탄 터진, 네가 폭탄 터지면 나는 죽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깡다구가 있는 사람만 천국 간다 이거야. 천국 가면 뭐가 기다린다고? 아름다운 천이 50명이 기다린다. 여러분, 그거를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데, 이 사람이 그냥 그런 데시 세뇌가 되면 못할 짓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못할 짓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예. 그러니까, 알라 신을 안 믿으면 뭐요? 뭐, 애기들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가서 항상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뭐요? 이가 번성케 하리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뭐요? 아버지가 될 것이라.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이제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다는 거죠. 이제 이 그리고 이제 내가 너로 심히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 맨날 약속하다가 볼 일 다 봐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약속을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을 주겠다는 이제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키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이지. 믿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어떻게 행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스마엘을 만들었을 때는 무슨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이스마엘을? 약속을 믿은 게 아니고 뭐요? 약속을 명령이라고 생각,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었지. 예. 그러면 그건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약속을 끝까지 믿으라는 말이 약속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라는 말, 히브리 단어를 샤마르라고 그러는데, 이 샤마르는 무슨 뜻이냐면, 간직하라는 거죠. 내가 약속한 것을 네 마음속에 어떻게 깊어라. 깊어라. 깊는 뭐예요? 깊어. 영어로 keep. 골 keep 하라 그래. 골 keep 하는 뭐 하는 거요? 골을 지켜야 되나? 이거 지키란 말이에요. 골을 먹지 말고 지켜. 이 골을 먹히지 말라. 골을 뺏기지 말라. 골 못 넣도록 어떻게 지키라. 이거를 뭐예요? 그걸 keep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도 그 율법이 다 뭐라? 약속 아니에요. 그 율법 속에 있는 약속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누가 지킨 누가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그렇게 믿더라 이 말이야. 그게 율법을 즉 언약을 지키는 것이야. 자.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지키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고 그 약속을 마음속에 반드시 간직하고 그것을 잊지 마라. 그럴 때 이제 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시험을 받을 경우에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나의 뭐요? 언약이라. 자, 보세요. 할례를 받으라. 넌 명령 아니에요. 근데 이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야. 그럼 할례는 뭐 하게 해, 하겠다는 약속이게? 네. 할례는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남성 성기가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피부가 덮여있잖아요. 그렇죠? 네. 덮여있으면 할례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 이거를 땡겨가지고 피부를 땡겨 잘라서 남성 성기에 그 머리, 그 귀두라고 그러죠. 귀두가 완전히 노출되게 하는 게 할례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죄 속에 가두어져 있지 말고 있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죄로부터 그 피부가 죄 덮여 있는 피부가 죄의 상징이야. 그거를 그 죄를 잘라내 버리고 너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는 약속이 할례다 이 말이야. 참 멋진 상징이죠, 그렇죠? 근데 좀 아파서 탈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이 할례를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 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 마음에서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생각으로부터 해방하라.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되라는. 그거를 예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아프다, 이 말이야. 잘 안 된다는 거지. 그게 할례 상징, 할례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할례 뜻은 믿지 않고, 피부만 자꾸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놓고 사람들이 머리가 하나님 제 할례했어요, 받았어요. 아무 소용 있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의 조건적 사랑이 옳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단의 속임수, 그 조건적 생각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지.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할례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만 받아버려서? 피부만 자르고, 마음의 피부는 안 잘랐어. 그러면 그 할례는 뭐예요? 받으나? 마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할례 받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명령. 약속인 줄 몰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죄를 베어버리라.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만 살짝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면 에스겔서 20장 할례가 뭐였다? 언약의 증표였어.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즉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의 피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증표였다. 말이야. 자, 그러면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돼서? 징표가 돼요. 무엇을 징표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어. 그런데 내 아들 예수가 가서 너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하면 그때 너희는 마침내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피부를 잘라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몰랐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몰랐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나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마음의 할례가 돼요. 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인 은혜로, 아무 차별 없는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게 무조건이야. 그 은혜로 구원을 하셨구나. 그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른다. 드디어 아가페가 뭔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드디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을 뭐예요? 와, 이제 알겠다.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것도 내가 안식일을 탁 지켜보면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이 죽으라고 다 죽으라고 일해야 먹고 살았죠. 그렇죠? 쉴 날이 없는 거야. 쉴 날이 죽으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곱째 날, 일주일에 7일 만에 하루씩 하나님의 명령으로 쉬게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시달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요?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그죠? 빨리 빨리 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걸 고대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을 우리가 고대. 우린 죄 안에 사니까 안식이 없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이제 온 나라가 이번에도 안식일 지키다가 당했잖아. 그렇죠? 다 쉬는 거야. 그 쉬면서 뭐를, 아, 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는 죄로부터 언제 쉴 것이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을 믿고 쉬는 것이 안식일이고, 그 쉼은 그 구원하지.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안식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토요일마다 쉬어야 된다. 예수님은 벌써 오셔버렸는데 이렇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 오랫동안. 그래서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속이다. 아시겠죠?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명령. 왜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다?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명령이 약속이 돼요. 응? 사랑 없으면 명령은 어디까지나? 명령이요. 내가 하라 그랬지? 이렇게. 왜 안 했어? 하나님의 명령, 약속이다. 그것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우리 아기, 젖 먹어라. 라고 명령했다. 그 명령은 저를 젖을 먹여 줄게. 라는 약속이었지. 그것은 그 애하고 아기하고 엄마 사이에만 통하는 진리야. 왜?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명령은 어디까지 명령이지? 군대 가가지고 이상구 박사님 그런데 모든 명령은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얻어 터지는 거야. 그 사람 없는 곳이야 군대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진리야.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이 힘든 시험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우리의 현실이 아주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왜 번제할 제물이 예비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건 거짓말이었을까?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죽을 때가 다 가까웠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내가 도착할 곳을 이미 도착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계속 나는 하루하루를, 뭐예요? 하루하루를,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야 된다. 그러나 나는 지킨 것 딱 하나 있다. 그게 뭐게?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거 있으면 그 사람은 아니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것도 아니야. 아직도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더 가깝게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완전하게 된 사람이 아니야. 다 이룬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나는 믿음은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믿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으면 드려야지! 라는 그런 권위주의에 속아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잖아. 그 약속을 어기고 번제로 드려서 아들을 죄로 만들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지금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음성이 들려왔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일 리가 없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절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바친다고 약속하신 분이다. 그것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놀라운 모습,
그래서 아, 고통스러운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쁨에 넘치는 감사에 넘치는 예배를 모리아 산에서 드리고 내려온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